간다. 그 정도. 천천히. 괜찮아? 어, 됐어. 아니. 어, 다리 누르게. 왜 그렇게 많이 천천히. 얘를 내리고 일로 도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만 들썩들썩. 아,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엉덩이만 살짝만 진짜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있어? 응. 다리 감각 괜찮아? 발이랑? 응.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날 거야. 알았지? 잡았어? 응. 조금씩 발 꼭 잡아. 천천히 앉을래? 응. 일어설 거야? 응. 어, 다 일어났다. 어때? 괜찮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대로 있어. 응. 어. 응. 자, 생각보다 괜찮아. 응. 한 걸음씩. 그렇지.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잘한다. 잘하고 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응.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배 안 아파? 응. 조금 좀 아프지. 아까처럼 앉아보자. 배 아파? 응. 표정이 안 좋아. 깊이? 물어보자. 앉아. 자, 내가 앉아.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앉을 수 있어, 혼자? 응. 옳지. 잘했어. 이대로 앉아 있어봐. 천천히. 말해봐. 아, 거기 1번 누르고 전화 버튼 누르면 된다고. 어? 어. 뭐야? 오라. 오라. 오, 눈 어. 오라. 오라. 아빠 엄마 왔어. 오라. 오라. 안 들리. 오라. 어, 잘 잔다. 왜 잠만 자지? 어, 입술 봐봐. 움직인다. 잠 잘 자면 좋은 거지, 저기야. 오라. 아, 뜰랑말랑 하는데. 오오오오. 아. 응? 쟤 분유 먹었나 봐. 어. 입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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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무서워. 엄마 배 아파. 이럴수가. 이건 간장인가? 응, 간장. 이거 동치미인가? 아, 동치미 보는 거지. 그래도 뭐 줄 건 다 주네. 맛있겠다. 아, 웃기 싫다. 맛없어? 먹어볼래? 응, 자기 먹어. 간장 좀 넣어 먹어. 그렇지. 천천히 먹어. 엄청 땡땡 보이던 썼던데. 냄새 안 나. 맡아봐. 근데 저랬는데 저기서 못 넣으면은? 건더기 김치 건더기도 나왔어.
눈 좀 떠봐라. 뭐하라. 오늘은 분유라떼가 없어요. 집에 와서도 이렇게 잘 자주 와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아기새 아이고 입 찢어진다. 그러니까. 아 입술 봐. 뭐라. 빨간 김치 먹고 싶다.
상관없죠. 응, 이제 좀 컸다 이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빠? 조리원 저녁 왼쪽만 타고 다니셔야 돼요. 네. 선생님은 네. 오른쪽을 타지 마시고 네. 저희가 7층으로 지금 갈 건데 7층이 출입구예요. 저희 조리원 출입구. 네. 그래서 7층을 타서 1층에서 5층 가실 때는 꼭 키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네. 생리별이야 우리. 그러네. 아직까지. 조금만 떠올려 있으면 돼. 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보호자분이 선봉을 접촉해야 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실 때도 마찬가지로 보호자 오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저희가 꼭 필요한 거 오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뭐 필요한 물건 같은 거는 지금처럼 전해주시면 돼요. 네, 엘리베이터 조리원 바라보면 왼편에 안내 판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리원 전화 핸드폰 번호 있어요. 네네. 전화 주시거나 엄마 대기해서 엄마가 연락해 주거나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히 가십시오.